안녕하세요. 디지털 플랫폼 정보 위원회의 인프라 분과장을 맡고 있는 카이스트 오정훈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업을 통해서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요 내용은 디지털 정부가 왜 한계에 부닥쳤는지, 그래서 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필요로 했는지 하는 말씀을 드리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이룩하고자 하는 비전과 목표는 무엇인가, 그 구현 원칙은 어떻게 되는가, 핵심 과제들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그걸로 달라지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자정부 혹은 디지털 정부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해온 분야이긴 합니다. UN에서도 아주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만들었다고 해서 1등상을 받은 적도 꽤 있었고요. 1990년대 행정전산화가 시작된 이래 전자정부 1.0, 2.0, 3.0 하면서 상당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많은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많은 것이 자동화되었지만 사실 문제점도 많이 쌓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알아보면요. 첫 번째로 그간의 시스템들은 정부의 행정 수요에 따라가지고서 업무 하나하나당 하나씩 따로따로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미 무려 17,000개의 정부의 전자정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쓰여야 한다. 데이터를 개방하자 이런 얘기들은 많이 했지만 실제로 주요 데이터, 중요한 데이터는 겨우 한 10% 정도 개방됐을까 말까 합니다. 또 업무가 바뀌었느냐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아직도 많은 업무가, 거의 대부분의 업무가 종이로 된 서류를 기본으로 해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은 디지털 시스템이 있는데 디지털 시스템만 가지고서 어떤 업무를 국민이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업무가 인감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디지털로 전혀 할 수 없는 것이 그런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행정 서비스를 정부가 혼자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직접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은 정부에서 용역을 줘서 뭐 특정 업체들한테 만들고 그것을 국민들이 평가하거나 뭐 바꿔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국민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떨어지게 된 거죠.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기본 개념 네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입니다. 데이터에 기반해서 공정하고 합리적 과학적인 결정을 하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해서 국민에게, 국민의 재산인 데이터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정부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도 활용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 태어난 신기술인 인공지능은 이제 정부의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또 그것을 위해서 데이터를 잘 모으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기업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기업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국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만들어 주도록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국내에 IT 산업이, 디지털 산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국민 중심 행정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국민 중심으로 행정을 국민들이 만족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많은 정치인도 얘기하고 공무원들도 당연히 그것이 목표입니다. 국민들이 과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것은 다른 얘기죠. 여러분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이게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군대 간 사병들이 식사를 하는 식당이죠. 소위 짬밥이라고 합니다. 군대 갔다 온 그 남자분들 치고 그거 참 맛있었다
아, 나 그거 다시 먹고 싶어.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제가 강연하면서 항상 물어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내가 자리에 앉아서 웨이터가 와서 주문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메뉴를 택할 건지, 그다음에 고기는 얼마나 구울 건지, 또 거기다 소스는 어떤 것을 뿌릴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나의 기호에 맞춰서 주문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딱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져오게 되죠. 만약에 내 입맛에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절대 그 식당에 다시 가지 않을 겁니다. 에이, 비싸기만 하고 맛이 없었다 그러면은 그 식당을 다시 안 가죠. 근데 만약 만족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식당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왼쪽에 있는 식당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식당을 택할까요?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식당이 되겠죠. 이런 행정을 구현을 해주자 하는 것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목표입니다. 이 프로세스를 우리가 정부의 행정 프로세스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국민이 뭐 예를 들면 젊은 부부가 새로 아파트를 하나 천신만고 끝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돈을 아끼자 그래가지고서 직접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이 공무원 중심 행정인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이 어떤 부처에 가서 일단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서류를 뭐 이렇게 떼와가지고서 이런 그 신청서를 내세요. 그래서 또 딴 데 가야 됩니다. 가가지고서 이제 또 물어보고 그 다음에 다른 부처에 가서 뭐 인감증명 떼고 주민등록 초본 떼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딴 데 갔더니 또 뭐가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죽겠다. 또 그래서 이번엔 또 법원에 가세요. 등기소에 뭐 또 가세요. 그래서 또 법원도 또 가고 등기소도 가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너무 힘들어서 뭐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뭐 그러고 있는데 또 저기로 가려고 합니다. 저기 갔더니 또 여기는 여기로 가라. 또 돈도 저기 가서 내고 또 뭐 또 딴 돈도 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매우 고생을 한 끝에 겨우 완수를 하고 나면은 이제는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아이 다음번에는 돈 들어도 꼭 법무사 시켜서 해야지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정부에 모든 그런 데이터가 있고 내 인감이 어떤 것인지 혹은 뭐 내 자신을 증명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 서류가 바로 똑같은 정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담당 부처 하나에 가면 그 공무원이 알아서 예 우리 부처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데 다른 부처의 협조도 얻어야 되니까 제가 알아서 협조를 얻어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연락을 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은행과도 얘기해서 은행에다가 돈 한 번만 내시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꼭 서류를 다 떼서 담당 직원한테 갖다 줘야 됩니다. 이것은 국민 중심 행정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디지털 시스템이 발달을 해도 우리가 만들고 싶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한 공무원이 모든 일을 다 해주겠다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국민이 당연히 만족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 등기의 예를 들어보면 이 그림과 같습니다. 방문 장소를 최소한 세 곳을 방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접속 사이트를 9개를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야 될 서류가 무려 17종이나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명목으로 결제를 4번이나 따로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하나의 정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의 인증과 한 번의 정보 입력, 한 번의 결제로 모든 것이 시작에서 끝까지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제시하는 해법을 정리해 보면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고 거기서 그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서비스가 일단 잘 개방이 돼야 되고요. 민간의 혁신 역량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선제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제 국민들은 여태까지보다 훨씬 쉽고 편안하게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나타나서 정부의 행정의 동반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정부가 되어서 가장 합리적으로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이용해서 잘 일을 하는 정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는 9개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국민과 함께 혁신한다.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혁신 생태계를 중요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는 통합적 선제적으로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그 다음에 정부는 이런 칸막이를 없애고 하나의 정부로 디지털 시스템 하에서 합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시스템만 바꾸는 게 아니라 행정 프로세스 자체가 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책 결정은 당연히 과학화될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위해서 개방형 표준 그리고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또 기업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국은 이제 계획을 세우는 단계고요. 이미 미국과 유럽의 영국, 덴마크 이런 나라들은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전자정부에서는 늦었지만 디지털 플랫폼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도 빨리 쫓아가면 됩니다. 한국 사람이 빨리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나라들도 앞서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혁신을 5년 내에 이뤄내면 성숙 단계에 가서 우리의 남들이 잘했던 것을 배워서 더 낫게 추월한 솔루션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단계적 추진 계획은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1단계로 청사진과 로드맵이 2023년 1분기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 프로젝트를 모범적인 방법으로 수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2단계에서는 전정부적으로 확산을 시켜서 5년 내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 다운 정부의 모습을 갖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을 때 빨리 바꿀 수 있는 애자일 프로세스, 현대적인 기술 개발 방법으로 요새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죠. 애자일한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고 그 다음에 보고 체계, 또 거버넌스 체계, 각계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화도 동시에 진행돼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권익에 영향이 크고 쉽게 구현 가능한 선도 과제부터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께 이런 내용을 알려드리고 우리가 추진 과제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과제들을 후보들을 우리가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제를 네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시스템들이 굉장히 사일로화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합하고 그 다음에 통합된 시스템을 잘 설계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모범적인 인프라 위에서 클라우드 방식으로 민간 클라우드 위에서 초고대 AI를 활용하고 데이터 레이크를 활용하는 이런 테스트베드 플랫폼을 구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융합할 뿐 아니라 그것을 개방을 하고 활용을 촉진을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AI와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을 할 것입니다. 막연히 아날로그적으로 짐작해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결과를 과학적으로 예측해서 정책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안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첨단 기술을 도입해서 클라우드 방식으로 아주 튼튼한 보안 체계를 만들 것입니다. 국민 선도 프로젝트들이 이제 20개 정도 선정이 됐는데 그 외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을 검토를 했고요. 계속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40개를 이미 검토를 했고 평가를 통해서 뭐 주요 과제를 선정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AI를 이용해서 매칭해 준다든가 실손보험을 청구할 때는 우리가 뭐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단서, 뭐 또 약국의 영수증, 뭐 이렇게 수많은 것을 다 모아서 청구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간단히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갈 거고요. 디지털 지갑에 신분증, 고지서, 지원금까지 배달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밖에 기업 마이 데이터 이런 것들도 계획이 되고 있고요. 공공 서비스는 앞으로는 국민이 쫓아다니면서 나한테 해당되는 게 무엇인가를 일일이 찾지 않아도 먼저 찾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모든 정부의 행정정보가 다 배달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필요한 것은 이미 처리돼서 나한테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 지원과 같은 지원책도 알아서 적용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결정,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는데도 빅데이터의 활용, AI의 활용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좀 더 그 사람한테 맞는 복지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혁신 행태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수많은 혁신 기업들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생태계를 어렵게 만드는 온갖 규제를 개선을 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백신 예약 시스템 같은 경우에 아주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모범 사례들이 앞으로 많이 나타나고 또 이를 통해서 세계적인 유니콘들이 많이 나타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작업을 통해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달라질 것인가 하는 것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국민들은 편리하고 쉬운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고요.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바뀌어갈 것입니다. 기업들이 혁신하면서 성장하게 될 것이고 정부는 과학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스마트한 정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정부의 디지털 혁신,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국민과 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핵심 개념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결과로 국민과 정부 그리고 기업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국민은 훨씬 더 국민들의 수요에 맞는 편리한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고요. 국가는 인공지능과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이고 스마트한 행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스타트업과 혁신기업들은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업을 통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새로운 혁신적인 생태계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